박앤코의 출근 전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전에 어떤 이슈들 점검하면 좋을까요? 출근 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미우놀이가 어벤져스로 탈바꿈을 한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략 짐작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좀 자세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단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중후장대.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철강화학, 자동차, 조선과 같은 제조업을 지칭했었죠. 중후장대 그동안은 사실 관심을 못 받았던 섹터들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는 무겁고 매물대는 두텁고 행보는 길고 부채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죠. 시장이 흔들려도 중심을 무겁게 잡고 있고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상승은 길고 수익은 크다. 그래서 어벤져스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들의 환경이 달라진 것을 오늘 조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들이 미운 오리였던 시기는 어떨까요?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죠. 사실 작년만 해도 코로나로 교역이 중단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중후장대 종목들은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조선이나 철강 쪽은 중국에 밀리고 철강 제품은 플라스틱이나 탄소 섬유에 대체될 거야. 그래서 이제 사양산업이야 이런 인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올해 들어서 달라지는 거죠.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수주도 휩쓸고 그리고 포스코와 같은 이 철강사들은 철강 제품 뭐 2분기 물량까지는 완판돼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이들의 변화 보겠습니다. 먼저 해운업부터 가볼까요? 해운업은 정말 10년여간의 불황을 지나서 이제서야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20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급 호황이 시작됐고요. 늘어나는 물동량, 그로 인해 선박 대란이 나타나며 운임이 올라갔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이나 벌크선 운임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해운주 상승에 힘을 실어주었었습니다. 그동안 해운주는 어느 만큼 올라왔을까요? 뭐 대표 두 종목만 본다면 HMM 168% 올해 상승률 기록했고요. 펜오션도 40% 상승 기록했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뭐 24번의 만선으로 왔다 갔다 그만큼 지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해운업은 조선업의 선행 지표입니다. 해운업에서 일단 물동량이 생기고 운임이 올라가 그럼 배 만들어 이렇게 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선업도 함께 나아지고 있죠. 2008년 이후 최대 호황을 기록 중입니다.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 대비 4배 늘었고요. 그 가운데 당연히 우리의 수주는 1위였습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1분기에 작년 대비 무려 10배나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각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삼성중공업은 에버그린과 단일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의 이 수주 소식도 전달을 했죠. 조선주들은 그럼 어느 정도 상승을 기록했을까? 그 전에 연초인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꽤나 높다는 거 먼저 짚고 갑니다. 삼성중공업은 연초에 올해 우리 수주 이만큼 할 거야 했던 걸 벌써 65% 달성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37%, 대우조선해양 23% 달성을 나타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선업의 이 수주는 연말에 많이 몰리는데 연초인데 이미 이만큼의 목표 달성을 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주가도 조금 마음 편하게 올랐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목표 달성률은 높은데 주가 상승률로 치면 가장 무겁네요. 4.5%. 한국조선해양은 38%의 주가 상승, 대우조선해양도 27%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운과 조선을 봤다면 이어서 철강으로 가봐야겠죠. 조선용 후판 등을 만드는 철강사들 얼마 전에 출근 전에서 자세하게 짚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흐름이 이어집니다. 조선업계 기반으로 선박용 후판 판매가 늘어나고 건설 쪽으로는 철근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나 가전 쪽에서는 열연강판 판매, 냉연 도금강판 판매가 증가하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죠. 경기가 회복되고 기초소재 산업이 회복되며 철강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실적이 나아진다. 말 그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내에서도 주가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포스코 올해 주가 상승률 37%, 현대제철 45%. 이들 두 종목 대비 조금은 더 가벼운 철강사들의 주가는 놀라웠죠. 세아베스틸 156%, 동국제강 220%, 포스코 강판은 무려 246% 급등이고요. 대한제강도 97%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철강 업체들의 주가 급등 뜨거운데 더 좋아질 거야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게 되겠죠. 올해 철강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세계 철강협회가 전망한 건 올해 세계 철강 수요는 20년 만에 최고치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좀 다뤄본 거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중우장대 기업들의 상승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박 앵커의 출근 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퇴근 전 그리고 출근 전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실 같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트렌드 같이 읽고 증시의 핵심 산업, 기업이 뭔가 열심히 같이 골똘히 고민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까지 확인을 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보신다면 그 안에서 핵심 이슈들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건 올해 1월입니다. 제가 복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퇴근 전으로 인사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퇴근 전에서 팬오션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던데요? 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어제 종가 기준 수익률입니다. 최고가 기준 아니고요. 41%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1월에 팬오션을 얘기했다면 제가 2월에는 뭘 얘기했을까요? 포스코 강판 얘기를 꺼냈습니다. 2월 22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포스코 강판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컬러 강판, 도금 강판 수요가 전기차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3월에는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한국 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박 앵커의 도전주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조선해양도 어제까지의 상승률 놓고 보면 38% 정도 되겠습니다. 퇴근 전, 출근 전 속에 중우장대 이야기들 싹싹 모아봤었고요. 그 가운데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같이 정리를 해왔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 출근 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해운, 철강, 조선 이들에 대한 전략도 받아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남 부대표께는 제가 해운주에 대한 질문을 보내봤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수익 챙길까요? 이랬더니 지금은 좀 수익을 챙겨보세요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이 운임지수를 누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눌림목에서 재접근하자고 하셔서 왜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이 맞물려서 신규 선박 가동까지 선박난이 계속된다. 결국 운임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익을 좀 챙겼다가 좀 많이 밀린다 싶을 때 매수하자라는 것으로 답변을 정리해 주셨고요. 자, 다음 갑니다. 조선주에 대한 질문은요. 유한타의 한상혁 과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차익 실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추가 상승 기대되어 이익 실현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산업재, 철강화학, 조선업종은 아직 계속 기지개를 펴는 중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철강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철강에 대한 답변이 제일 궁금했는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추가 상승 예상합니다. 다만 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사는 이러한 매도와 매수를 조금 반복하면서 이익을 챙겨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운과 조선 철강 정말 뜨거운 4월을 보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간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